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 뒤로 이어서 이제는 이제 고려시대 때의 사회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고려시대 때의 사회 모습, 그리고 그 뒤로 이어서 불교 문화, 그 다음에 고려시대 때 불교 사상, 유교 사상, 뭐 이런 것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바로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바로 고려시대 때의 가족의 모습, 사회의 모습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고려시대는 조선시대보다는 확실히 뒤에 있었던 시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선시대 것보다는 좀 더 알려진 바가 적게 있는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 자, 그렇긴 하지만은 최근에 들어와가지고서 이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들이 여전히 축적이 되고 있어요. 더불어서 고려시대 때 여러가지 무덤 같은 곳이 발견된 바도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고려사 혹은 고려사저료와 같은, 예전에 이제 고려왕조 실록이 있었거든요. 지금 현재는 이 고려왕조 실록이 존재하지 않지만은 그것을 축약해 놓은 고려사라든가 그 다음에 고려사저료라는 책은 조선이 만들어주긴 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책들에 나와있던 내용들과 그 외에도 여러가지 서적들을 참고해서 봤을 때 바로 고려시대 때의 사회 모습이 어땠었었는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자, 먼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시대는 농업기반 국가일까요? 산업기반 국가일까요? 어업기반 국가일까요? 정답은 바로 농업기반 국가죠. 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기본적으로 고려는 농민이 망하면 고려도 망하는 겁니다. 때문에 농민들이 제대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춰 나가려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노력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가지고서 여기 보이다시피 농민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실시를 하긴 했었거든요. 기본적으로 고려시대 때에 백성들에게서부터 세금을 걷는 것은 당나라 시대 때의 통치 제도라 볼 수 있었던 조용조, 즉 토지세를 걷거나 국가가 백성들에게 노동력을 공짜로 수취한다든가 그 지역,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특산품 같은 것을 걷는 그런 형태의 세 종류에 해당하는 그런 세금 제도를 유지했었습니다. 자, 그렇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국가가 백성들에게서부터 백성들의 노동력을 한동안 갖고 올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농민들이 농사철에 국가의 요구사항 때문에 농사를 못 짓고서 공사 같은 데 나가거나 해가지고서 거기서 일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수확량을 얻을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세금도 못 내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이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고려는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는다고 하더라도 좀 눈치껏 세금을 걷어가려고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체계적으로 농민들에게서부터 세금 걷어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나가려고 했었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이 시대 때쯤에는 백성들에게서부터, 즉 농민들을 이제 각종 공사에는 동원하는 것을 여기 보이다시피 농사철에서는 금지를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해야 고려도 잘 사는 거고 농민도 잘 사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만약에 가뭄이라든가 홍수 같은 것이 일어났다고 했을 때는 국가 입장에서는 농민들이 국가에게 세금 갖다 바치는 거, 이런 것들을 면제를 해준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물론 이미 갖고 있는 것이 없어가지고서 국가에게 낼 것 자체가 없기도 했었었지만, 어쨌든 간에 백성들에게 세금을 만약에 국가가 함부로 걷게 된다고 한다면 백성들은 세금을 내지 못해가지고서 결과적으로는 자기 토지를 팔아가지고서 국가에게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고, 이렇게 되게 된다고 한다면 농민은 자기 소유의 토지가 없을 거 아닙니까? 자기 소유의 토지가 없게 된다고 한다면 바로 권문세족이라든가 문벌귀족이라든가 무신정권에 있는 무신들에게 소속이 돼가지고서 노비로 전락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노비가 물건과 같은 존재인데 국가에게 세금 내겠어요? 당연히 그럴 리가 없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자기 토지를 갖고 있는, 그러면서도 충분히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바로 자영농들을 많이 만드는 것이 국가가 세금 많이 받는 데 확실하게 도움받는 것이 있었단 말입니다. 때문에 국가는 이때 당시에
농민들이 제해를 당하게 된다고 한다면 최소한 세금 감면이라도 해가지고서 이 농민들이 자기 땅 같은 것을 팔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좀 더 자립을 하면서 그러면서 남의 노비가 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근데 물론 세금만 감면한다고 해가지고서 백성들이 권세가들의 노비가 되지 못하는 것이겠느냐, 이건 또 아니란 말입니다. 때문에 국가는 어떻게 썼었냐면, 이런 것이 기억나나 모르겠는데 고려 건국 초에 바로 고려의 태조 왕건이 백성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봄철에 바로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철에 곡식을 이자를 약간 받아가지고서 이제 갚게 하는 제도를 실시했었던 것이 있었다고 했었죠. 그 제도 이름이 뭡니까? 바로 흑창이었었죠. 바로 그 흑창이라고 하는 것을 규모를 훨씬 더 키워가지고서 의창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듭니다. 그래가지고서 봄철에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려고 한다고 한다면 국가에서는 이 백성들에게 예를 들면 권문세족이라든가 권세가들 같은 경우에는 백성들에게 쌀을 빌려줄 때는 싼 값에 백성들에게 쌀을 빌려주는 경우도 있었겠지만 고리대를 한 경우가 많았었어요. 예를 들면 연이율 100% 혹은 연이율 1000% 막 이런 경우도 있었었는데 국가는 그런 백성들이 그렇게 하게 됨으로써 이 돈을 갚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러한 권세가들의 노비로 전락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바로 국가에서 한 10% 정도, 연이율 10% 정도에 해당하는 저리에, 지금쯤은 이제 10%가 저리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러한 저리에 해당하는 그런 이자를 받고서 백성들에게 쌀을 빌려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백성들 중에서 일부는 너무 아픈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가지고서 제대로 된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한 사람이 있다든가 갑작스런 재난을 받게 돼가지고서 이것 때문에 당장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국가가 체계적으로 도움을 줘가지고서 재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른바 개경 근처에다가 동서대비원이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아픈 사람에게는 이제 약을 갖다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을 갖다 줘 가지고서 나름대로 그들이 재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일종의 빈민 구제 기관을 이때 당시에 만들어서 백성들을 최대한 보호를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농민들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썼었던 고려 왕조였었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고려 왕조의 가족제도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가족제도는 글쎄요, 대가족이면 좋긴 하겠죠. 왜? 땅은 넓은데 거기에서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 보면 당연히 대가족이 있게 된다고 한다면 넓은 땅을 이제 일구어서 벌어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의 식구들의 숫자가 많게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생존하기도 훨씬 더 좋긴 하겠잖아요. 근데 고려시대 때는 대체로는 큰 마을을 구성하면서 사람들이 살 수 있을지언정 소가족 중심이었습니다. 즉 아버지와 그 다음에 어머니와 그 다음에 자식들만 있는 그런 형태의 소가족 형태를 이루었었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는 시어머니라든가 혹은 친정어머니를 같이 모시고서 아버지 뭐 이런 사람들을 모시고서 사는 경우도 있긴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땐 소가족 형태가 맞습니다. 그리고 역시 일반적으로는 일부일처제를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긴 했었어요. 다만 약간 좀 암암리에 바로 부자인 사람들의 경우에는 첩을 두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 당시에 고려시대 때는 바로 여성의 지위가 생각보다 많이 높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첩 두는 거에 대해서 바로 본처가 그다지 좋아할 리가 없겠죠. 실제로 고려시대 때 어떤 일이 있었었냐면 바로 이제 그 고려의 원간섭기 시절 때쯤에 우리나라의 어떤 한 신하가 원나라의 일부 다처제를 보고서 되게 신선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도 고려의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엔 기본적으로 봤을 때 남자의 숫자가 적고 여자의 숫자가 많은 편인데 그런데 이들을 서로 결혼시키게 된다고 한다면 남게 되는 그런 여성들이 결혼할 상대가 없어가지고서 안타까운 그런 삶을 끝마쳐야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된다. 그러므로 남성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부인을 여러 명을 둘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우리나라에 정착시켜야 한다라고 해서 상소문을 올려서 건의를 하기도 했었대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무엇이었었냐면
당연히 여성들이 좋아했을 리가 없잖아요. 어느 날 이 신하가 이 왕을 모시고서 어디론가 행차를 하러 나가는 상황이 됐었을 때, 그때 갑자기 우리나라에 있었던, 거기 근처에 있었던 그런 많은 여성들이 한꺼번에 몰려와가지고서 이 건의문을 제출했었던 그런 신하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바로 첩을 두는 제도를 만들자고 주장했던 늙은이가 저 늙은이다 하면서 막 뭐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그것 때문에 첩을 제대로 둘 수 있는 제도 같은 것을 잘 만들지는 않았다고 얘기를 하죠. 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여성들의 경우에는요, 바로 그런 식이기 때문에 여성들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높았다고도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더불어서 여성들도 마음대로 이혼이라든가 재혼 같은 것을 좀 쉽게는 할 수 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봤을 때 조선시대에 비교해서 봤을 땐 굉장히 좀 자유롭게 이혼하고 그 다음에 자유롭게 재혼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심지어는 일부 왕들 중에서는 이혼녀와 같이 이제 결혼해가지고서 그 이혼녀를 자기의 왕비로 삼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죠. 자, 여기 보다시피 당시 이때 당시 그 특징은 이혼과 재혼 같은 것이 비교적 자유로웠다는 그런 측면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혼은 말 그대로 남자와 여자가 그냥 마음이 안 맞아서 헤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그 사이에서 자식이 낳기도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혼했었던 여성들의 경우에는 그 이혼 여성의 자식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자식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기본적으로 그다지 그렇게 차별을 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차별을 많이 했었겠죠. 하지만 고려시대 때는 여성의 지위를 굉장히 괜찮다고 높게 생각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이혼 여성에 대한 자녀 차별 같은 것을 사회적으로 전혀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하나의 집안이 있다고 한다면, 딸과 아들을 거의 비슷하게 아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때문에 심지어는 딸의 경우에도 바로 그 가문의 호족에 딸의 남편, 즉 사위를 같이 올려놓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서 사위까지를 하나의 가족으로 여기는 그런 측면도 있었던 것이죠. 더불어서 고구려 시대 때의 대표적인 풍습 중에 하나죠. 이른바 대릴사위제. 그런 대릴사위제의 전통이 우리나라에도 어느 정도 정착을 해가지고서 이른바 처가살이 같은 것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즉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바로 남편과 그 다음에 아내는 아내의 원래 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한동안 살다가 거기서 나중에 가서 분가하는 그런 식의 제도가 실질적으로 시행이 되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자, 사위와 하나 빼놨네요. 자, 손자가 그냥 손자가 아니고 외손자입니다. 외손자. 그러니까 딸의 아들이 음서제의 대상이 될 수도 있었던 것이죠. 음서제가 뭔지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5품 이상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그 자식들 중에서 한두 명 이런 사람들을 바로 관직으로 올려 보낼 수 있게 만든 제도가 바로 음서제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 대상자가 자기 아들뿐만이 아니고 사위라든가 외손자도 가능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얘기죠. 고려 후반부에 가가지고서는 몽골의 침략이 너무 심했었고, 이 몽골에 계속해서 고려에게 공연을 많이 갖다 바쳐라 라고 한 요구사항이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바로 결혼하지 않았었던 여성들을 몽골에다 갖다 바쳤어야 했었으므로 일부러 이때 당시에 고려시대 때의 많은 사람들은 미리 결혼을 빨리빨리 하는 그런 풍습이 이때 당시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이른바 조혼이라고 하는 것이 성행을 하게 됐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기 바라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이제 꼬마 신랑, 꼬마 신부와 같은 존재가 등장하게 되었던 것이죠. 더불어서 또 한 가지는 자녀의 균분 산속입니다. 즉 아들과 딸 뭐 이런 거 굳이 따지지 않고, 그 다음에 첫째 아들, 막내 아들 뭐 이런 거 따지지 않았어요. 대체로 봤을 때 자식들에게 재산을 상속할 때는 똑같이 공평하게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자식들의 입장에서도 바로 누군가 한 명에게 좀 더 많은 양에 해당하는 재산을 부모님이 주시려고 한다면 이것을 그다지 별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고 스스로도 그것을 그렇게 받으려고 생각을 하지도 않았다고 해요. 이른바 자녀 균분산속의 모습이 보여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부모님의 재산을 누군가는 모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조선시대로 가게 되면은 이러한 역할을
부모의 거의 대부분의 재산을 마다들이 받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마다들이 바로 부모의 재산을 많이 지는 경우가 많았었지만 이때 당시에는 자녀들이 골고루 받게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녀의 구분이 없이 바로 부모님께 돌아가면서 제사를 지내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죠. 그러니까 글쎄요. 그만큼 여성의 지위가 높았다고도 볼수 있었기 때문에 이 여자도 이때 당시에 부모님의 제사를 모실 수 있었던 것이 있는 만큼 나름대로 여성의 지위가 높았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다. 그리고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성의 지위는 기본적으로는 한 가족 안에서 바로 그런 여성의 지위가 동등한, 남성과 동등한 정도의 수준에 해당되었다고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요, 여성이 관직을 가졌다는 얘기 거의 본적 없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러다 보니까 관직과 같은, 사회에서 큰일 같은 것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성들이 거기에 나서가지고서 활동하는 모습은 그다지 많지가 않았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는요, 뭐 얘기했다시피 여성과 남성의 지위가 대체로 거의 대등한 위치에 있었었다라고 하죠. 이거 또한 가지 호적 같은 경우에는요, 호적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가족관계 등록부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남자와 여자를 탄생했던 순서대로 누구 뭐 남자만 위에다 놓고 그다음에 여자는 밑에다 놓고 이런 식으로 한 것이 아니고 탄생한 순서대로 차례대로 이렇게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또한 가끔가다 보면은 유교가 너무나도 발달했었던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즉, 모든 사람들, 여성들은 삼종지도라고 해가지고서, 살아있을 때는, 어렸을 때는 부모님을 따르고, 그 다음에 바로, 성년이 돼가지고선 남편을 따르며, 그 다음에 자기가 늙었을 때는 자기 아들을 따른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데, 고려시대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되는 거죠. 이때 당시에 고려시대 때에 바로 아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근데 갑자기 남편이 죽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바로 그 가족등록부의 호주 가장 높은 사람의 위치는 바로 여성이 차지하는 모습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성 호주도 실제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함으로써 고려시대 때의 사회 모습에 관련된 내용을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칸부터 지금부터 한번 채워보도록 할까요? 브랜드 14페이지에 보면 자, 1번 자, 고려사회의 모습에서 반가로 1번 농민을 위한 사회정책에서부터 3번 여성의 지위까지 동남 1번 별표 하나 자, 동남 1번 농사철 농민 동원 금지 동남이 2번 자연재해 발생 시 세금 감면 동남이 3번 뭘 설치합니까? 바로 의창을 설치하죠. 봄에 곡식을 빌려줬다가 가을에 곡식을 다시 받는 것. 자, 그다음 동남이 4번. 대표적인 빈민 구제 사업을 펼쳤었던 동서대비원이라고 하는 관청이 백성을 대상으로 의료 및 그다음에 빈민 구제 사업 같은 것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가족제도에선 별표 1개 반, 구성에선요 동남 1번, 부부와 자녀 중심의 소가족 중심이었었고, 동남 2번, 일반적으로 일부 일처제, 동남 3번, 이혼과 재혼이 가능했다는 점. 자, 특징에선 역시 동남 1번, 이혼과 재혼 가능, 동남 2번, 이혼 여성과 그 자녀에 대한 차별 없는 사회 활동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동남 3번, 사위가 처가 호적에 기재가 되기도 했었었고, 근데 동남 4번, 처가 살이를 하는 경우도 많았었으며, 그 다음에 동갑이 5번 사위나 외손자 또 빈칸에 적겠습니다. 음서의 혜택을 받기도 했었다고 하죠. 그리고 동갑이 6번 고려 후기의 공녀의 선발에 내 딸, 내 누이가 선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른바 조혼이라고 하는 것이 일찍 결혼하는 거 이것이 성행했다고 합니다. 동갑이 7번 자녀 균분 상속 자녀의 균분 상속 같은 제도가 있었었고요. 자녀들에게 전부 다 똑같이 이 재산을 상속시켜주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동갑이 8번 남녀 구분 없이 부모에게 전부 다 제사를 지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돌아가면서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별표
두 개, 여성의 직위, 동그라미 3번입니다. 자, 사회활동에서는요, 일정한 제약은 확실히 있었습니다. 가정에선 대체로 남성과 여성이 동등했었지만, 실제로 법적으로 봤을 때는,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관직이 제한된다든가와 같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성의 지위는 좀 제약을 받는 측면이 있었었어요. 자, 그다음에 또한 가지, 일상생활에서는요, 가정 및 경제생활에서 빈칸이 적겠습니다. 남성. 남성과 거의 대등한 위치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호적에서는요, 남녀 구분 없이 동그라미 1번, 바로 탄생순으로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여성, 호주가 존재했다고 볼수 있겠죠. 바로 위에 나와 있는, 이제 그 이야기와 밑에 있는 역사탐구의 고려시대의 재산 상속과 관련된 탐구활동은 여러분이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쯤에서 끝내도록 할게요. 짧게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에 조금 더길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